우리 태현 형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라 감독님은 아시다시피 뭐 저희가 모두가 다 존경하는 또 선배 연기자이기 때문에요. 뭐 저희한테는 뭐 하나의 그 매뉴얼이자 저희가 좀 기댈 수 있는 또 현장에서의 또 연기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크죠. 예. 그리고 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유호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에서 그 모니터 두 개를 보시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우리 라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촬영하고 있으면 카메라 앞에서 저희한테 디렉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 라 감독님이 이렇게 카메라 옆에서 디렉션 주시는 거 보고 좀 감동을 했어요.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밖에 못 주무시는데도 카메라 옆에서 배우들의 미담입니까? 지금 미담? 예, 네, 미담. 디렉션을 다 이렇게 봐주시고 연기를 예. 봐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동해서 나도 저런 연기자가 돼야겠고 저런 감독님과 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어제 밤에 네. 알고 봤더니 모니터가 신호가 들어왔다 나왔다 해서 답답해서 카메라 앞에 계시더라고요. 괜히 한달 동안 아 헤드폰 소리가 안 나와서 소리가 안 나네. 괜히 감동을 했다가 약간 네. 예, 예. 뭐 기술적인 문제 예. 뭐 그렇습니다. 네. 네. 패스. 아, 네. 저도 시윤 오빠 말에 되게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두 분 모두 예능감이 엄청 뛰어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웃음 포인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재밌게 잘 살리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네. 유호진 PD님께서는 이거를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아 근데 이게 좀 어려운가?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시는데 이제 차태현 아 라준모 PD님께서는 너무 훌륭한 연기자시기 때문에 막 PD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제가 소화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하면 되게 너무 재밌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따라가기엔 너무 부족하고.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어떤 배우의 입장을 너무 잘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네. 정말 그 매 촬영 시간들이 다 되게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정말 네. 금쪽 같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요.